평범한 일상 속 뜻밖의 행운 무망지복.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아홉 번째 이야기로 돌아온 무망지복 담당의 전준우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죠. 바로 제가 지난주에 입이 그렇게 닳도록 소개했던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새로운 총학생회 회장,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과대, 학과 학생회장 이렇게 세 표를 행사해 주셔야 하는데요. 참여 방법은 여러분들의 핸드폰 혹은 과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링크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신 후 선거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고 본인 인증도 단순히 핸드폰 혹은 메일로 쉽게 인증 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선거가 모두 끝난 후 저희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 유튜브 채널에서 개표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근데 저는 생방송 다 보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요. 과제도 해야 되고.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표가 완료되는 대로 속보 기사도 올라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은 좀 서론이 길었네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어떤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가보시죠. 지난주 목요일 저희 KDBS는 이웃학교인 홍익대학교 교육방송국 HBN의 영상제에 초청받아 관람하러 갔었습니다. 와, 정말 알차고 재미있던 영상제가 모두 끝나고 어쩌면 엄청 기다리고 있던 상품 추첨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들어오기 전에 방명록과 함께 숫자가 적힌 쿠폰을 받았었는데요. 이 쿠폰과 같은 번호가 나오면 상품을 받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경품은 3등, 배달의 민족 2만원 상품권이었는데요. 10명 당첨 중 한 5에서 6번째쯤이었나? 이제 평범하게 번호 하나를 부르셨습니다. 자, 다음 번호는 113번! 그러자 제 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 뒷줄에 앉았던 강성욱 수습국원님이 당첨되셨더라고요. 다같이 오 하며 축하반, 부러운 반에 가까운 축하를 건네줬죠. 그렇게 3등이 끝나고 2등, 필름 카메라의 주인공을 뽑을 차례였습니다. 4명을 뽑는 순서였는데 아무래도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예상 인원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빈 번호가 계속해서 나오던 중 94번이라는 말에 갑자기 김준혁 기획차장님이 어! 하는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어? 설마? 하는 의문을 품기도 전에 아 까비 95번인데 하고 명쾌한 해답을 내놔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낚인 후 추첨 몇 번을 더 돌렸는데요. 그렇게 빈 번호와 없는 번호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던 와중 마지막 한 자리를 남기고 뽑은 티켓에서 95번이 나온 겁니다. 이번엔 진짜로 기획차장님이 당첨된 거죠. 야,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1등! 경품은 무려 애플워치를 걸고 HBN 부국장, 국장님도 아닌 무려 저희 KDBS 전세현 국장님께서 직접 뽑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뒤적뒤적거리다가 한 장을 탁 뽑으시고 조심스럽게 펼쳐 번호를 읽어주셨습니다. 134번. 오! 이번에도 제 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홍익대학교 사람기획권이 했는데 이게 웬걸? 이번에도 저희 송명은 수습구원이 당첨된 건데요. 이때는 축하도 물론이지만 국장님과 저희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 이게 맞나? 이게 진짜 제대로 뽑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초대를 받아서 간 영상제에서 재미있는 영상도 보고 3등, 2등, 무려 1등 상품까지 알차게 타온 영상제가 되었습니다.
참 이때 진심 반 농담 반으로 국장님 정말 제대로 뽑으신 거 많아요? 라는 질문이 많았었는데 당시 국장님 말씀으로는 상자 안에서 살짝 보인 번호가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걸 뽑기에는 양심에 찔려서 일부러 다른 번호를 뽑으셨다고 하시더군요. 뭐 아무튼 국장님의 양심 가득한 뽑기 실력 덕분에 허전했던 수수구건의 손목에 멋지고 비싼 시계 하나 채워주신 국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신 홍익대학교 교육방송국 HBN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이번에는 신청곡이 없으니까 네 신청곡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냐고요? 사실 예전에 제 사연을 얘기하고 노래를 틀 게 없어서 74기 국원분들께 노래 추천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받은 노래를 이제야 트네요. NCT 117의 질주 듣고 오시죠. 따라 해보든가 누구 위험한 생각에 맞서봐 이번엔 피하지 않은 날 Let's get away right now 더 빠르게 yeah yeah 그려 내 모습을 마주하게 Zero to back on the highest speed 가는 길 앞에 아무도 없지 내 삶은 나를 위한 구성도 노래 Fill up the tank full the gasoline on me brah Too bad it's one push Too bad it's one push 몰라 난 너가 뭘 하는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 But don't a matter too bad it's one push too bad it's one push 너가 날 본다면 알잖아 우린 다채로운 세금은 rainbow shade Show me baby what's your style 최고로 느껴본다면 너의 세상은 달라질 거야 You gon' wanna come and wow 다른 거 필요 없어 자꾸만 화려해 찍어요 넌 Now you wanna ride this wheel 우린 계속 town 너도 wanna get your feel Yeah we got no time to kill 배기음이 말을 많이 바빠 ill 더 위로 가 점점 위로 가 너로 잃지 마 끝까지 달려가 고민하지 마 불안할 뿐이야 better get out of my way you know too bad it's one push too bad it's one push 몰라 난 너가 뭘 하는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 but don't a matter too bad it's one push 너가 날 본다면 알잖아 우린 다채로운 세금의 rainbow shade 열린 도로 속에 하얗게 밝혀진 길이 여기 펼쳐내 가려진 세상에서 벗어내 run through the highway 와와 끝질 없이 밟는 중 wanna go to the moon 반대로 baby 가속되는 소리 nothing can stand in the way Too bad it's one part
네, 당사자는 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된 추천곡이긴 하겠지만 아마 추천하신 분은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어? 저거 내가 추천해준 건데? 하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분위기 그대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기숙사 세탁실에서 기묘한 일을 겪으신 분의 사연이라고 하시는데요. 과연 어떤 기묘한 일을 겪으셨을지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기숙사에서 사는 사생입니다. 아마 많은 사생 여러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하루하루 쌓여가는 빨래만큼 제 귀찮음도 같이 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무지막지한 양의 빨랫감을 보고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지하에 있는 세탁실로 빨래를 하러 갔어요. 혼자 끙끙대며 그 많은 빨래들을 지하로 옮기고 또 세탁기에 집어넣고 한숨 한번 후 쉬고 이제 세탁기를 돌리려고 주머니에 있던 동전 지갑을 열어보는데 윙! 동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에 오만 가지 잡생각들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아, 방까지 다시 가서 지갑을 또 가져와야 돼? 라고 생각하며 바지 주머니를 뒤져보니 만 원짜리 지폐가 있더라고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옆에 있던 동전 교환기로 가서 만 원짜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와야 할 동전이 안 나오고 그냥 지폐를 먹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침 세탁실 밖에 지나가시는 경비 아저씨께 동전 교환기가 제 만원짜리 지폐를 먹어드렸다고 말씀드렸더니 제게 전화번호를 드리면서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로 연락해보시오 라고 하셨어요. 저는 경비 아저씨가 적어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상황 설명을 하니 한 10분 내로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세탁기 돌아가는 시간이 45분인데 거의 4분의 1을 그저 앉아서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막막해지던 찰나 제 앞에 세제를 파는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제 개인 세제를 기숙사에 두고 그 세제를 이용해서 빨래를 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눈길조차 주지 않던 자판기가 막상 이렇게 심심해지니까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이것저것 버튼도 눌러보고 레버도 당겨보고 하는데 갑자기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세제가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버리고 머릿속으로 누가 돈을 넣어놨나? 아닌데? 누가 돈은 안 넣어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거 건드리면 안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일단 가만히 냅뒀어요. 그렇게 한 3분 정도 기다리니 동전 교환기 관리하시는 분께서 오셔서 제 만 원을 동전으로 바꿔주셨어요. 정말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지만 자판기에서 이렇게 갑자기 뭐가 나오는 일은 처음이라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참, 이 사연 보내면서 지난번 시험 기간에 물을 두 개 뽑으신 분 생각이 났는데요. 이번엔 아무것도 없는 자판기에서 세제가 나왔다니 정말 많이 놀라우셨을 것 같은데요. 뭐 이번에도 저는 자판기가 돈 먹은 일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엔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동전 교환기가 돈을 먹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렸을 때 영어학원에서 에버랜드에 놀러가는 체험학습을 갔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제 기억상으로 사격 게임이었나? 아무튼 어떤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지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전 교환기에 가서 지폐를 동전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장, 두 장 바꾸다 보니 한 네 번째 지폐가 들어가자 갑자기 덜덜덜덜덜 하는 소리만 나더니 기계에 빨간불이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 직원분께서 오시더니 기계를 열어 제 돈을 꺼내주시면서 안에 동전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때 저는 어린 마음에 혹시 내가 너무 많이 교환해서 고장난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기어왔던 적이 있었네요. 물론 지금은 그저 21을 약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그저 공대생 1이 되어버렸지만요. 네, 아무튼 이제 또 빠지면 섭섭한 신청곡 타임. 이번엔 과연 어떤 노래를 신청해 주셨을지 음악 주세요. 마시멜로와 조나스 브라더스의 Leave Before You Love Me 듣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어떤 행운이 있는지 알아보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아, 벌써 이렇게 마무리 지을 시간인 것도 아쉽지만 어느덧 다음이 무망지복의 마지막 화여서 그런지 더더욱 아쉽게 느껴지네요. 아마 지금까지 1화부터 9화를 매번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빠뜨린 한 가지를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무망지복 사연 모집 안내입니다. 뭐 평소 같았으면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 인스타그램 어쩌고 뭐 링크가 저쩌고 했겠지만 다음 10화는 무망지복의 마지막을 기념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수요일인 11월 30일 오후 6시 1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행운찬 한 주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 ...지금까지 기술의 김준혁, 제작 진행의 전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